네, 오촌 조카에 대한 신병 처리가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는 아마도 이제는 이미 기소됐죠.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어떤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요, 이번 코너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쏠리고 있는 의혹 여러 가지를 세 가지를 차근차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의혹으로 저희가 뽑은 건 자택 PC에 하드를 왜 교체했는지, 자,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조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요, PC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, 당시 청문회 상황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후보자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, PC가? 두 대 있습니다. 두 대 있어요? 네. 이번에 그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 당할 때, 본인의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또 반출했어요? 그 제 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그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결국 최근 수사의 패턴을 보면 가장 중요한 스모키 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증거들은 결국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김사일 평론가. 네. 자, 이번 것도 결국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그게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요소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내용이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, 네. 그 다음에 코링크 P나 사모펀드와 관련된 문서들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런 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정경심 교수가 그 한투의 직원에게 압수수색이 있기 일주일 전에 이미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문자를 네. 통해가지고. 이거 하드 한 세 개 사다가 집에 두 개 하고 사무실에 있는 거 하나 좀 바꿔라.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. 근데 이제 좀 뭐 한투 직원이 좀 바빴는지. 네. 이것이 교체가 된 거는 압수수색이 된 다음날 부랴부랴 이제 한투 직원이 좀 늦었다.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부랴부랴 바꾼 거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가서 바꾸니까 아, 사간 하드디스크가 잘 맞았는데. 그 학교로 가서 바꾸려고 했더니 학교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가 그 모델이 맞지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바꾸지 못하고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왔다. 네. 이렇게 됐는데요. 결국엔 이 통째로 들고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CCTV에 잡히면서 하드디스크 3개가 전부 다 검찰에 압수가 되는 상황까지 네. 오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아주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정말 이게 그 이 의혹들을 수많은 의혹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. 하드디스크를 뜯어 나온 시점도 약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것 자체도 약간 왜 그랬는지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고요. 또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람이 프라이빗 뱅커 라는 점도 약간 의혹,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?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딸 의혹 관련해서 네.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건이잖아요. 네. 검찰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장관의 자택 혹은 뭐 정 교수의 연구실 이런 데는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데 이 득템한 셈으로 우연히 이전 그 휴대전화 문자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 교체한 두 건 그 다음에 그 김모 과장이 갖고 있었던 동양대 연구실에서의 컴퓨터 이 세 대를 다 확보하게 된 셈이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. 그러니까 네. 그 동양대 연구실에서 나온 데는 딸 의혹과 관련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 네. 과연 자택에서 있었던 PC 두 대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사모펀드 관련한 투자 여부 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. 그동안 검찰이 좀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통화 내역이나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 컴퓨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저변에 대한 수사가 많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오늘 전 오촌 조카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네. 네. 정 교수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가 곧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.
네. 자, 정경심 교수가 PC 하드 교체를 요구한 그 시점이요. 그러니까 8월 27일이죠. 31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고요. 그 이후에 자택에 PC를 교체달라. 28일 날, 하루 후죠. 이렇게 요구를 했고. 요구는 일주일 전에. 네. 31일 날 동양대에서 PC 반출이 있었고, 그 다음날 동양대 서류 반출. 이런 일련의 상황이 이어지는데, 강순호 부대변. 네. 자, 하드를 만약에, 예를 들어서, 네. 하드에 정말 민감하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만약 들어있다. 네. 그러면 하드를 교체하는데 그치지 않고, 저 같으면 그걸 박살을 내든지, 완전히 폐기해서 다시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했을 것 같은데, 또 폐기는 또 안 했어요.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저도 이 일렬의 과정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.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네.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정말로 증거인멸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네. 그러니까 본인 사건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을 스스로 해도 그게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다만 남을 시키면 이제 그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건데 네. 그거를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내가 정말로 증거를 다 인멸해야겠다 그런 뜻이 있었다면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증거인멸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시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그 의아한 대목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우리가 그 집 컴퓨터나 이런 거 일정 기간 동안 거기 안에 내가 뭘 검색했었는지 왜 검색했었는지 뭐 어떤 사진이 있는지 어떤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네.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하드가 이렇게 다 나간다면 조국 장관의 어떤 그런 거를 좀 걱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사생활 여부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당황해서 이거를 조금 교체를 해봐야겠다. 그러니까 증거를 내가 인멸해야겠다 그런 의도보다는 저는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두 번째 의혹으로 바로 이어가고 싶은데요. 뭐 계속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. 결국 소환이 임박한 정경심 교수가 증권사 직원의 증거를 좀 인멸해달라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문자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잖아요. 윤태현 변호사. 네. 하드디스크 세 개 사라. 네. 세 개 사와서 두 개는 집에 있는 것. 하나는 동양대 걸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양대 사양이 맞지 않아서 통째로 들고 나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. 자, 근데 증권사 직원이 하드 네. 교체를 하러 간 그 문제의 날 네. 조국 교수하고 마주쳤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집으로 왔을 때요. 집에서. 조국 네. 교수가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네. 일단은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교사가 되냐 안 되냐는 거는 저 하드에서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. 네. 하드에서 뭐 가족 사진 나오고 뭐 이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. 네. 근데 이제 이 코링크라든지 사모펀드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면 그건 뭐 증거인멸 교사가 될 거예요. 네. 뭐 사실은 조국 저 법무부 장관이 당시 아 우리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을 때 저한테 많은 기자분들이 전화 주셨어요. 네. 이게 죄가 되느냐. 근데 사실은 이거는 죄는 안 되죠. 왜냐하면 이 방조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그 범행 행위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PB가 집에까지 와서 부인을 위해서 뭘 해주니까 그냥 의례적인 인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조국 장관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. 저거만 가지고 뭐 네. 처벌해야 돼.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. 네. 더 나가야 되는 거고. 다만, 이 정경심 교수가 증권사 직원한테 시킨 그런 연우들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석연치 않긴 않죠. 왜요? 왜냐면, 본인이 가지고 교체하고 싶었을 거예요. 왜 교체 못했을 거야, 본인이? 하드 교체 아무나 합니까? 할 줄 아세요? 그거 못 합니다. 그러니까, 정경심 교수가 본인은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, 누구 시킨 거예요? 본인이 할 수 있어. 저 용산 정사상 가서 사다가 하고 싶었겠죠. 본인 안 돼요.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증권사 PB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 또 하나 의문. 증권사 PB가 도대체 뭐 하길래 와서 이것까지 해주나. 증권사 PB가요. 고액 자산가에 시키는 이런 개인 신분들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. 다만 저는 처음에 이 사건 이거 동양대 자정에 갔다. 여기가 이거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너무 많이 나가도 많이 나갔다. 고액 자산가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으나 그 밤에 증권사 PB도 사실은 이 PB들이 시중에 돌아가는 어떤 소문이나 이런 거 제일 민감하거든요. 그게 네. 투자로 직결이 되니까 분명히 지금 정경수 교수가 당시에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았을 텐데도
그걸 해줬다. 왜 그랬을까? 아마 이 증권사 PB가 이 정경심 교수 투자나 이런 거에 상당히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봤어요. 네. 그렇다면 역시 제 예상이 아주 틀린 게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대부분 중요한 지수들은 이 증권사 PB에 입에서 좀 나온 것이거든요. 물론 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피의 사실 유출이라고 하고 검찰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 통해서 다 나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증권사 PB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걸로처럼 보입니다. 네. 이게 결국 이 진술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촌 조카에게 들이대고 오촌 조카로부터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진술을 검찰은 끌어내고 싶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마 이 증권사 PB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스모킹 건이다라고 저는 봐요. 네. 자, 결국엔요, 뭐, 이 두 개의 의혹,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, 그리고 두 번째, 그, 증권사 PB에게 이걸 교체해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결국 사모펀드 운용 및 투자자 경영에 과연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느냐, 바로 이 세 번째 의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경우에 검찰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추궁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투자처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잘 모르던 내용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왔거든요. 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이번 2,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. 자,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자신은